근데 내 스킨 왜 벗겨져 있냐? 벗겨놨다고? 자기야, 안 본 사이 야해졌네. 아니 진짜 아니야. 자기 어필 시간 갖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헐, 자기 어필에서 자기로 당첨되셨습니다. 오랜만에 자기야. 너 핑냉 좋아해. 좋아, 완전 좋아. 구독은 언제 하시게요? 하이하이. 안녕. 하이하이. 어, 마이크 바뀌었네. 마이크가 뭐야? 야, 뭐야 이 새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네가 말을 하면 송출이 되는 걸걸? 인터넷을 타고? 송충이? 아, 송충이 맞아. 송충이. 멍충이 새끼가 왔네. 고장이 났어. 나 대인기피증 생겼어. 지랄하네. 그렇게까지? 나 사이버 대인기피증 있나봐. 됐거든. 아니 아니, 현실에선. 현실에선 수많은 사람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 아 그래? 아 야. 진짜 저번에 마크에서 막 100명 넘게 뛰어다니는데 어지럽더라고. 근데 너 인터넷 세계에서 사는데 사이버 대인기피증 생기면 어떡해? 아 근데 이제 텍스트로 보는 건 괜찮은데 아바타로 보는 게 좀 무섭더라고. 갈 때까지 갔네. 야, 근데 내 스킨 왜 벗겨져 있냐? 스트리머 스킨 갈 때마다. 자비야. 오빠랑 핑민이 아니 혹시... 아니 내 벗겨놨다고? 아니 경기는 것들을 맞추시면 안 돼요. 안 본 사이 야해졌네. 아니 나뭇잎 없어요? 없는데? 아니요, 옷이 있어요. 옷이 아니 그가 완전 벗긴 게 아니라. 번맨이었네. 야, 나 상탈 야무지게 했다. 어 섹시해. 지려? 지려. 내 모자 멋있지 않아? 너 닭 벼슬 같아. 갈기가 달렸어. 어? 뭐? 갈기가 달렸어. 너 뭐라고 들었어, 벗어요? 갈을 발로 들었어. 미친 새끼. 벗어야, 요즘 좀 뭐... 아니야, 지금 사람들도 다 그렇게 들었어. 요즘 좀 그래? 발로란트 시즌이라 어쩔 수 없긴 해. 와, 그래? 아, 이해해줄게. 벗어는 안 벗겨놓고 너만 벗겼네. 그러네, 잠깐만, 나만 벗겨졌는데? 어? 아니야! 자기야.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의심이 됩니다. 나도 벗겨줘. 억울합니다. 나도 벗겨줘. 핑맨 형처럼. 멋있는 거야. 애가 오히려 멋있어. 너 근육 빵빵해. 금빵? 어? 맞아, 가운데 복근도 응. 있어. 봐봐. 오. 하남자네. 먹다 하남자고. 나도 벗겨줘. 이 하남자 지애끼. 너 뭐냐, 내복 입고 왔냐? 나도 벗겨줘. 안 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맞으면은 지직거려. 오 그러네. 맞아, 지직거리는 거 있어. 와, 스포츠 누르니까 뭔가 영화처럼. 오랜만에 다치구만. 검 좀 주세요. 다들 진지는 잡쌌나요? 아니요. 아침 먹었다. 나 방송 끝나면 먹게. 아침이면 언제야? 아침이면 아마 6시쯤? 오후 6시? 오전. 야, 너는 외국인이 됐냐 갑자기?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아니, 처음 먹는 식사가 아침이잖아. 오, 똑똑한데. 씨. 맞아, 나 아까 오후 6시에 아침 모셨어. 아침 모셨어? 망토도 착용해? 망토 착용 안 해도 돼. 돼. 어, 근데 야, 너 착용하고 와라. 너 주인공 해라. 시경. 시경은 뭐야, 시경? 이 새끼들 발음 오늘 야무지네. 반토막 나 있네. 언니,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그만 좋아해. 너 핑맨이 좋아해. 그 내가 거부할게. 아도시라 미안한데. 원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 그러면 머싸야 질문할게. 강한 긍정은 뭐야? 강한 긍정은 강한 긍정이지. 긍정밖에 없네. 긍정맨이네. 아니 이제 약한 부정을 해야지 부정이지. 네 얘기 듣고 있으니까 부정맨 올 것 같아. 아닌데. 아 맨날 집밥만 먹다가 밖에서 집밥 먹으니까 좋네. 아니 그거 아니지. 알아? 한국인들은 칭찬을 할 때 돌려막기 한다고? 밖에 나가서 먹을 때 와 진짜 집밥 같아요. 아. 집밥 먹을 때 와 이거 진짜 외식하는 것 같아요. 와 아, 그거 뭔지 알아? 그림 보면서 와 사진 같다 이러고 그러니까 사진 보고 와 그림 같다. 그림 같다.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집밥 느낌. 우리 맨 뭐지? 팀부터 꾸려놓을까? 그럴까? 이거 머싸랑 핑맨이랑 팀장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이거 레버 뽑아서 파란 색깔 나온 사람이 한 명 먼저 뽑기로 하자. 아 그래? 야 당긴다. 누가 먼저 뽑을지 그거 하자. 어, 가위바위보 할까? 파란 색깔 나오면은 어. 네. 파란 색깔 나온 사람이 하래잖아.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아 그래도 이거 누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 어. 먼저 누가 누르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대충 하지 않아. 마인크래프트는 아, 진심이어야 돼. 빨리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어떻게 할 거냐면 시프트가 무 가만히 있는 게 찌 빠 이렇게 알았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겼어. 이겼다. 내가 이긴 거 아님? 내가 이긴 거 아님? 네가 이겼어. 이거 방금 핑맨 형이 소리치면서 우겼으면 이긴 거였어. 맞아. 그러려 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네.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네. 어 뭐야 파란색. 어, 좋아. 어디다 먼저 뽑자. 나 빼고 뽑는 거야. 나 빼고 알았지? 왜? 나는 이제 너랑 적팀이니까 알겠지? 너랑 나는 적같은 관계 알겠지? 적같은. 아 그래? 어 적같아. 여기 왜 숨어있어? 나 이춘향.
아싸 이겼다. 그 다음 이제 핑맨이가 한 명 뽑자. 자기 어필 시간 갖겠습니다. 리타 씨부터 나와서 예요, 자기 어필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크 10년 경력에 패치기도 못 가는 리타라고 하고요. 네, 닭뱃슬 씨. 저를 뽑으신다면 네. 가세요. 네, 다음 하고 싶으시. 저는 인성 터졌습니다. 전 잠재적 범죄자고요. 어, 재밌다, 재밌다. 잠깐만, 너무한데? 캐릭터 확실하다. 그 공소시효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요. 무슨 범죄인가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타국 중에 한 곳은 제가 입국을 못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니까 제발. 국제적 범죄자네, 잠재적. 자, 고차비 씨.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규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주체자네. 아니 규칙 안 알려주실 거예요? 수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알려드리지만. 범죄 저지를 거예요. 범죄 저지르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권력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나 차비 뽑을게. 자기 어필해서 자기로 당첨되셨습니다. 오랜만에 자기야. 야 보사 뽑아. 누구 뽑지? 내 범죄자랑 답변을 남았어. 야 범죄적 잠재자 뽑아. 아니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 네, 죄송한데 합방에 말도 못하는 새끼를 부르시면 저희가 좀 곤란하거든요. 핑맨 형 뽑아도 되나요? 아니 나 빼고 뽑으라고. 몇 번 얘기해. 지금 다섯 번째 얘기하잖아. 남은 두 중승이 뽑아야 합니다. 이준이 형 누가 괜찮아 보여? 나는 둘 다 좋은데 핑맨은 한 명이 좋지 않을까? 아니 난 별로야. 그럼 박리타 일로와. 어 쉣. 제가 완벽한 중재자가 되어드릴게요. 저 이런 거 엄청 좋아. 어 쉣.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차빈님? 핑맨이도 잠재적 범죄자라는 걸? 그럼 여기서 내가 범죄자예요? 나도 범죄를 저지를 준비해야 되나? 차빈아 너도 누리가 범죄자로 만들어줄게. 나도 범죄자예요. 넌 공범이다. 공범이 되어버리는 건가? 범죄자 소굴이에요. 좋았다. 차빈아 차근차근 알려줄게 나쁜 짓. 나쁜 짓을 알려준다고? 좋아 차근차근 해보자. 그럼 둘이 계획하면 내가 실행하는 건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일키면 쟤만 깜빡 보내고 우리 모른 척 하자. 좋아 완전 좋아. 그쪽 팀은 뭐 팀명 뭐예요? 족밥? 우리 팀은 밑바닥? 밑바닥? 비기나이 샨주소? 우린 춘사타로 간다. 춘사파. 춘사파가 뭔데? 춘향, 머싸, 리타. 춘사타. 춘사타. 깔끔하게 잠재적 범죄자로 갈까? 좋아. 잠재적 범죄자 가자. 잠재적 범죄자 가자. 그러면 잠범. 되게 잡범 같다. 우리도 모르게 잡범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 너는 확실해. 난 아닌데. 나도 아니야. 나 길바닥에 침도 맞고 싶었어. 나? 형 확실해 아니야? 나? 잘 생각해봐. 머싸야. 머싸야 우리 서로 지켜주자. 오케이. 저도 입국 공지가 된 데가 한다 있거든요. 어? 그게 진짜예요? 예? 쟤는 진짜 같기도 하고. 어허. 머싸 왕국 출입 금지야. 그러면은 저희 영상 보고 규칙 설명하고 슬슬 시작할까요? 네 시작합시다. 네. 아우 이뻐 넌 나의 말이다. 야 미안한데 칼 두 개 보내준 거 강화 했다 터졌다 미안해. 야 이준이 형 어떻게 됐어? 이게 뭐지? 어? 강화할 걸 아니니. 어 나이스! 나이스! 레전드! 레전드다! 와.